자, 지금 변호는 해주셔야 될 게 물. 자,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물. 이 날을 보시면 뭐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저는 병도 없고 뭐 잘 자라줬네요. 여기 보시면은 하얀 거, 자, 요게 홍명나방, 요게 홍명나방 피해를 입은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깐부기, 아이고, 여기 깐부기, 깐부기 보이시죠? 꼴에 유독 깐부기가 많네요. 자, 깐부기는 칫솔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깐부기가 좀 많이 생겨요. 한 2년 전에 깐부기가 좀 많더니 한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뭐 유독 또 깐부기가 많네요. 깐부기 병. 여기 깐부기. 까만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자, 지금 9월 마지막인데요. 자, 저는 종자가 해품이에요, 해품. 여기 양파논이었던 걸 7월 초에 제가 여기 이양 작업을 했어요. 뭐 7월 달에 수확하셔도 뭐 수확량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변호는 해주셔야 될 게 물. 자,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물. 자, 여기 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저도 일부러 앞전에 물을 안 뺐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변은 안 넘어가요. 잘 안 넘어가요. 근데 말린다고 물 바짝 말린 논 있죠. 네, 그 논은 지금 다 쓰러져서 난리가 났어요. 올해 여기 수정될 때도 바람이 많이 불었네요. 보니까 바람 피해가 좀 있네요. 저도. 네, 저는 다행히 나락이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풀도 하나도 없죠. 자, 풀을 넣게 하시려면 일단은 여기 물. 물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탄환을 자르셔야 돼요. 일자로 이렇게 썰레지를 평평하게 자르셔야지만 이렇게 풀이 잘 없어요. 자, 올해 종자가 해품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는 지금 뒤늦게 여기 파랗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곤란한데, 그죠? 요거 보고 나 타자 가시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 거 보이시죠? 물론 콤바인으로 불면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배어 출소가 되고 있네요. 지금 수정이 되고 있네요. 요거는 제 생각은 한 10월 말쯤 돼야 제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기가 아직 새파랗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물을 지금 빼주시면 이제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말라버리면 요 벼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아, 이제 물이 없어서 난 죽겠구나. 아, 요렇게 되면 이제 벼가 빨리 익는 거죠, 빨리. 빨리 누렇게 돼요, 물이 없는 놈들은. 그래서 저기 수확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단점은 여기 쌀에 끝에 보시면 쭉쟁이가 생겨, 쭉쟁이. 이렇게 등수기에 물이 없으면 쭉쟁이가 많이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병이 조금 들었네요. 저도 병이 들었네요. 뭐 이게 보니까 참 인원이 쌀이 정말 잘 되는 논인데도 올해는 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보시면 홍명나방, 흰 거 보이시죠? 흰 거 여기 있네요. 여기 홍명나방.
자, 홍명나방에는 뭐 어떤 분은 뭐 효과가 없다는데, 뭐 주로 저는 REBP라는 농약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PLS 계열로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원 이제 관리하셔서 대풍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